자, 이번 시간은 revoke이라고 하는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revoke는 사용자의 권한을 제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문법은 revoke라고 하고 권한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on에다가 뒤에다가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지정하게 되면 이것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 grant와 똑같은 형식이죠. 그리고 from하고서 사용자를 지정하게 되면 이 사용자의 어떠어떠한 권한을 어떠한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revoke, delete, on, class, 점, 이 별표하고 from dev라고 하게 되면 이 dev라고 하는 유저네임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이 delete라고 하는 권한을 class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제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를 카피해서 제가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 전에 grant란 명령을 통해서 이 dev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게 클래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delete 명령을 줬었죠. 자, 그 전에 이거 실행하기 전에 먼저 봐야겠네요. show grant for dev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clas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dev라는 사용자가 이 delete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자, revoke 그리고 delete on class 별표 from dev하고 엔터를 치면 오류가 나는데 오타가 있었네요. delete이죠. 자, 그리고 show grant for dev하고 엔터를 쳐보면 자, 아까는 delete가 있었는데 이번엔 delete가 사라졌죠. 예, 이 revoke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 권한을 제거하는 명령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용자를 삭제하는 명령을 알아보겠습니다. drop user라고 하는 명령인데요. 자, 사용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SQL문입니다. 자, 문법은 drop user라고 적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user의 아이디를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복수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콤마로 구분된 아이디를 나열해 주시면 돼요. 저기 예제가 있는데요. drop user하고서 dev 골뱅이 이렇게 나누기를 하게 되면 자, 요런 형식으로 등록된, 즉 IP와 상관없이 식별하도록 되어 있는 dev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용자의 유저를 삭제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카피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아까 show grant for dev라는 명령을 해보면 자, 사용자가 없다라고 나오죠. 예, 잘 삭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용자 관리와 관련된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요. 자, 뒤에 보시면 권한 테이블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 가지 권한들 있죠? 그 권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열한 거고요. 그 옆에 그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리고 권한이 적용되는 대상은 예를 들면 자, 이 create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나 테이블이나 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되어서 사용되는 권한이고요. 이 alter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의 스키마를 변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권한이 적용되는 대상에 테이블만 적혀 있는 겁니다. log tables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 레벨에서 어떤 테이블들을 락킹하는 거, 테이블의 뭐 읽기나 쓰기 같은 것들을 금지시키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예, 그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자를 추가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그때 이 권한 테이블을 보시고 예,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 PHP MyAdmin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